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아주 긴 연휴였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육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날짜여가지고 일을 거의 하지 않은 그런 연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푹 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충전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하나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중점으로 좀몇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모이킹을 이제 수행하다가 다른 사이트를 공격하게 됐을 때 그런 상황들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할때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이제 IP 대역을 받는 거죠. 이 IP 대역이라고 한다면은 IP가 하나 받아가지고 수행할 때도 있겠지만은 IP 대역 전체, 시클래스를 전체적으로 받았을 때, 시클래스를 한 대여섯 개 받으면은, 대충 255개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250개 정도라고 그냥 했을 때, 평균으로 했을 때, 곱하기 다섯 개 정도 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1250개인가요? 예, 그 정도의 이제 IP 대역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는요. 혹은, 이제 도메인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받게 되죠. 이제 도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test.co.kr라고 했을 때는 test.co.kr에 대해서 요거 도메인 하나를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에 이제 골그별 표시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서브 도메인들을 모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킹 같은 경우 수행할 때 이런 식으로 IP나 이제 도메인을 받아가지고 고객사한테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때 모든 걸다 수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전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모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이라는 것을 점검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점검, 자동 진단 도구를 점검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요거를 섞어서 많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수진단 형식으로도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점검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전번에 제가 이제 버건팅이나 이제 모이킹 아니면 범죄자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비교 분석을 했었죠. 앞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IP 대역 이외에 다른 것들을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이죠. 네, 불법이죠.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수행 그 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자동 진단 도구에다가 이제 점검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클로링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링크를 따라가지고 점검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이제 디스커버리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링크를 따라가지고 진단하는 자동 도구들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링크 나오면은 이 링크를 이제 도메인을 등록을 해요. 옆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점검할 부분들이 1번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이 링크가 이제 뭐 광고나 그런 것들이 링크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걸리다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걸려요.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이거를 이제 자동진단 이렇게 한번 링크를 한번 걸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캐너를 진단을 하죠. 스캐닝 과정을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 패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 패턴들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로 1번만 수행을 해야 하는 거죠. 1번이란 것은 바로 요거 받은 거, 요거인데,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2번, 3번 이렇게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진단을 해요. 혹은 자동 진단들이 이제 신뢰성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자동 진단들이 뭐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모르고 여기까지 범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얘네들까지 이제 무작위로 패턴을 삽입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들이 이건 불법입니다. 이거를 뭐 내가 실수라고 해봤자 어차피 이쪽 사이트에서 만약 이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소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수동 진단을 할지라도 이 도메인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test.co.kr은 도메인인데, 내가 수행을 하다가 모르고 뒤에 test.com이나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동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딱 들어가 봤더니, 그냥 정상적으로 둘다다 작동하는 뭐 서비스이고, 내가 이 도메인이 맨 처음에 환경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메인이, 아, 내가 그냥 이 도메인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요 상황들은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런 상황 어떤 거였냐면은, 요 사이트 test.co.kr이라는 그런 사이트 애제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서드 파트 쪽에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되어 있는 게시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실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부분들이죠. 그래서 A사라는 어떤 게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게시판에 신규 취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안 알려진, 아직은 패치가 안 되어 있는 신규 취약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상으로 이제 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에 침투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침투하고 된 거라고 내가 그 도메인을 분명히 이렇게 쳤고 공격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동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이제 후에 다시 또 다음날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동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진단을 딱 하다 보니까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진단한 것이 co.kr을 했었는데 com에다가 대고 공격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안 보고 그냥 점검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쪽 사이트에서도 요 게시판이 설치가 같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침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격까지 다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홈페이지, 내가 한게 홈페이지 밖에서 볼 때는 co.kr로 접속을 해가지고 막 봤는데, 이쪽에 들어가서 이게 보다 보니까 페이지가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다른 서버인데 맞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안 맞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던 거를 다 지우고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나가도 어느 정도 안 걸리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 직접 그 담당자한테 이제 이걸 갖다가 고객문의 쪽에다 해가지고 그쪽 담당자 전화번호랑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실제 그쪽에다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 설명을 한 거죠.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모르고 실수로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던 과정에서 이러한 취약점들이 있었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모르고 이렇게 공격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쪽에 모르고 저희들이 실수를 한것 같다라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해를 시킨 것이죠. 다행히 그 담당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취약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패치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말 그대로 잘못했으니까, 보고서와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을 자세히 써가지고 이제 보내줘가지고, 서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잘 끝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동적으로 어떤 것들을 스캐닝 해가지고 이게 만약 가용성이나 그런 데에 만약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정말로 큰 상황들이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수행하다가 다른 공격 쪽에다가 뭐 스캐닝이나 그런 것들, 특히 자동 스캔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심코 클릭을 하고 난 뒤에 그거를 멈추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잘 스탑이 제일 돼야 하는데, 이제 스탑 눌렀을 때 만약 이 도구가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왜 그러냐면 다량의 이제 삐끗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구가 조금 품질이 안 좋으면은 내가 멈췄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가 있어. 패킷이 뒤에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동작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몇그 도구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빨리 인지를 하면은 바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은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그쪽 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서로 이제 메일로 주고받는 걸로 해서 좀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아무튼 하다 보면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모이킹 하다 보면은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특강을 하면서 이렇게 5분 강의를 하면서 하나씩 좀 이렇게 보따리를 푸듯이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휴가가 끝나고 아니 휴일이 끝나고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강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